전남대학교 22대 총장 선거가 합동 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는 22대 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송진규, 김재국, 이근배, 한은미 후보가 대학 발전 방향 등을 설명하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네 명의 후보자들은 내일부터 인문대와 이공대 등을 돌며 네 차례에 걸쳐 공개 토론회를 실시하게 되며 선거는 오는 25일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